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잠깐 산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고추나무에 털목이 버섯이 잘 붙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죽은 고추나무에 지금 털목이 버섯이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찾는 것은 안 보이지만 목이 버섯이 엄청나네요. 손바닥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잔데 딱주고요. 이런 잔데는 그래도 눈에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바로 이 친구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거든요. 이 친구도 잔대입니다. 이 친구도 잔대예요. 잎이 상당히 얇고 길죠. 가는 잎 잔대라고 해서 이 친구도 잔대가 있는 곳 근처에 보면 곧잘 보이는 친구거든요. 또 채취해보면 특유의 잔대 뿌리가 나오거든요. 자, 가는 잎 잔대였습니다. 잔대가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잔대 바로 옆으로, 깜짝이야. 자, 바로 이렇게 잔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독사가 있네요. 독사가 지금 못 봤어요. 못 보고 봄나물 철에는 정말 이렇게 취나물이던 이런 친구들을 채취하려다가 이런 독사들한테 물리거든요. 봄나물 채취할 때는 항상 독사가 주변에 독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주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물려고 낙엽 속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네요. 자, 이 잔대 한번 채취해 볼게요. 보통은 이제 잎이 이렇게 3개 내지 4개로 올라가는데 또 어쩌다 보면 잎이 또 많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고, 부러져 버렸네. 야생 잔대 치고는 사이즈가 정말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자, 멀리서 이 친구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는 오가피고요. 다니시다가 뭐 이런 친구 만나고 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가피는 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친구들은 다 오가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잘 모를 때 이것을 오가피를 잎을 한 장 손에 쥐고 산행을 했습니다. 요 오가피를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숲을 한번 쳐다봤다가 오가피를 하나 쳐다봤다가 숲을 하나 쳐다봤다가 삶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때 그런 방법을 자주 썼었거든요. 이 아주 수령이 오래된 고목들이 눈에 띄어서 한번 그 밑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지금 여기 옆쪽에 하나 뭐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뭐 어린 친구들이네요. 어린 친구들 이제 오행을 지나서 각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해 첫 삶을 근사하고 멋진 애를 딱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본 걸로 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거 참 난감하네요. 좀 다니면서 한번 좀 괜찮은 친구 만났으면 하는 희망이 있네요.